첫 명상 후 다시 명상 시작 시에 상단전에 압박이 오네요. 그것도 뭔가 힘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. 몰라 하시면 돼요. 몰라 하시고. 여기 압박이 혹시 이마 쪽에 모이면요. 정반대, 그 반대쪽 뒷골에다가 정신을 모아보세요. 요 앞쪽에 라인들이 기운이 모이면 좀더 정체가 일어나요. 뒤쪽에 그 반대편, 거기에 정반대편에다가 모아보세요. 괜찮아요. 그러면 정 뒤로, 정반대편.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의 뒤편. 뒤쪽에다 집중하시면은 기운이 좀 더 잘 돕니다. 앞쪽에서 좀 정체가 잘 일어나요. 하단전도 뒤쪽에 있는 거랑 뒤쪽에 집중하면 괜찮아지는 거랑 연관이 있을까요? 하단전, 아니요. 하단전 그 뒤쪽이 아니고, 진짜 척추 쪽에 뒤쪽에. 몸의 중심, 하단전은 중심에 있죠. 앞부터 좀 뒤로 하는 거지, 중심이. 상단전, 중단전. 여기 뒤에도 또 있어요. 등 척추상에도. 근데 보통 이 가슴이나 이마 이렇게 앞쪽에서 많이 불이 나요. 여기는 불 맡은 자리거든요. 여기는 수 맡은 자리니까 뒤쪽에 집중해주면 잘 수렴이 됩니다. 막 발산했던 게.